언제죠 시작이? 예, 시작이 언제죠? 어, 민법은 5월 1일인가요? 그러면은 예예. 그럼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어, 23일이면은 아직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네. 근데 그 될 수 있으면 특강들을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혼자서 그만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핵심 이론 한 번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기출 특강이 있고 다음에 한 번 더 뭐 핵심 이론 정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풀이 없이 바로 그냥 핵심 이론 정리 특강하고 바로 나중에 문제풀이로 들어가 버리면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부라는 게 그 혼자서 그만큼 예, 분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예전에 많은 이렇게 시험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그 혼자 하면은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욕심을 내면은 근데 사실 그 시간이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수업을 해보잖아요. 저도 특강을 하면은 6시간 특강 하는데 엄청난 그 양을 집어넣어. 사실은 대부분 시간을 오버해요. 7시간 한다 그러면은 8시간을 하고 6시간을 한다 그러면 7시간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많은 양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서 공부하라 그러면은 아마 이틀에 걸쳐서 해야 그만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강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자, 180쪽에 내부구조이론이죠. 도시 내부구조이론부터 지대 및 직가이론에서 100 몇 쪽이죠?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193쪽까지죠. 이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1년에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케팅 했잖아요. 그 마케팅이 두 페이지에 1년에 한 문제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마케팅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오늘 문제를 올려봤더니만 그 밴드의 문제를 전부 다 마케팅만 올렸거든요. 근데 의외로 마케팅을 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틀리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것보다 이 오답률이 높아요, 지금. 오히려. 이 두 페이지만 하면 되는데 오답률이 높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여기서는 이제 버릴 게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버릴 거 많고요. 대신에 뭐가 좀 더 중요도가 높은가 하면은 184쪽에 지대 및 직가이론의 중요도가 좀 더 높아요. 이게 조금 더 많이 출제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지금 우리 교재에는 표시되어 있는 게 도시 내부구조이론이나 지대 및 직가이론이나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도가 지대 및 직가이론이 더 높아요. 그게 더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이제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대 및 직가이론, 도시성장구조이론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대이론에서는 지대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대가 토지사용대가란 뜻이죠. 토지사용대가는 여기서 말한 토지사용대가는 이제 농경지 지대론이에요. 농경지에서 지대가 이제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느냐 그 이론인데 여기서는 세 개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차액지대론 하고요. 여기서 이 단어에서 그 뜻을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이 차액지대론은. 근데 위치지대론은 뜻을 유추하기가 쉬워요. 지대 차이가 뭐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위치 차이에 의해서. 이게 좀 쉽잖아요. 네, 이것도 그 뜻을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절대지대도. 이 절대 이런 게 어려운 거죠. 단어에서 뜻을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쉬운데 단어에서 뜻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는 이 단어를 보고서 그 핵심어가 생각이 나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이제 입찰지대라는 것을 추가로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대론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데
예, 그 이전에 그 지대의 공식, 지대와 지가의 관계. 지가는 이자율 분의 지대, 이런 공식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지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얘기요. 근데 대부분요, 이거를 문장으로 써놓으면 잘 기억을 못해요. 이게 식으로 써놓고 이게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내려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를 내는 이제 문장을 만들잖아요. 지문. 지문을 만들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집가는 하락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대와 집가는 비례관계 있어요. 그리고 집가는 절량 개념이고 지대는 유량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지대를 측정한다면 1년간 사용 토지 사용 대가 이런 식으로. 얘는 유량 개념이고 얘는 무슨 개념이고 절량 개념이고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대 개념 정도는 봐주시고요. 다음에 그 185쪽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185쪽에 그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지대 이론이 있죠. 그죠? 참고, 이건 이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하고, 머리 아프죠? 이거 읽으려고 그러면은, 머리 아픈데, 그 이제 하늘색으로 조금 돼 있기는 해요. 하늘색으로 돼 있긴 한데, 이 지대 논쟁을 해서 지대 논쟁, 지대 성격이 뭐냐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 이런 말이 나오면 벌써 좀 머리 아프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역사 과목이 쥐약이었기 때문에 역사도 약한 데다가 미술에서 역사 나오면 막 이 머리 아픕니다. 이게 막 로코코 양식, 바로크 양식 이렇게 하고 진짜. 그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사실은 그런 게 이해를 하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다 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 그게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더 형님들이겠죠,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약 200년에서 150년 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한 150년에서 100년, 짧게는 한 80년, 90년 전까지 그 사람들이에요.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신고전학파는 뭐 경제학적 더 우리 더 근처에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농업생산이 주된 사회. 한 200년 전 생각해보세요. 200년 전. 그거는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농업생산이 주된 사회예요. 이쪽으로 오면은요, 이제 공업생산으로 시대 배경이 달라져요. 그걸 배경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를 보세요. 그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이제 졸거나 딴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수업할 때, 이게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눈 마주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수업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다 쳐다봐도 감당이 돼요, 이제. 감당이 다 돼요. 안 쳐다보면 이상해요.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자, 이 농업 생산이 배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토지에 이제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겠어요? 당연하겠죠. 그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요. 이 사람들은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요소라는 거 공부했었죠. 생산 요소에는 어떤 게 있어요? 노, 자, 이렇게 하면은 3분법이고요. 2분법 하면은 노, 자예요. 그러면은 누가 2분법이고 누가 3분법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3분법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농업생산에서 이거는 토지를 빼고는 얘기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토지라는 게 자연이 준 거예요. 자연이 준 거. 자연이 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에서 농업생산이죠. 농산물을 생산할 때 인간이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토지를 만든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토지를 만든 거 아닌 거 맞잖아요. 인간이 토지를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이 나오면은 인간이 노력한 것만큼 빼고는 남는 거라고 본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발생한 거.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생산을 했는데 10,000,000원어치 농산물을 이제 생산해서 팔았어요. 10,000,000원어치 팔았는데 사람이 애쓴 만큼은 한 600,000원어치밖에 애를 안 썼어요. 그 600,000원은 종잣값, 농기구값, 비료값, 1년간 먹을 양식 다 해봐야 600,000원이면 돼요. 그럼 4,000,000원이 남았죠. 그거는 토지의 자연력으로부터 얻어진 남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애쓴 거는 600,000원밖에 애 안 썼잖아요. 종잣값하고 멍값하고 남는 건 뭐라고 본 거예요? 잉여라고 봐요. 잉여. 그러니까 지대가 바로 그 잉여로 지불된다는 거예요. 잉여로. 그리고 그거는 불로소득으로 보는 불로소득.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애쓴 거는 얼마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 생산비만큼만 애를 쓴 거예요. 남는 건 다 뭐예요? 불로소득 잉여로 본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제 공업 지대의 성격,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자, 공장을 짓는 사람,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잖아요. 일단 공장을 지을 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불어로는 부르주아라 그러죠. 그 부르주아 계급하고 옛날 지주 계급은 이제 다른 계급이에요. 지주 계급은 옛날 귀족 계급 있죠. 땅 갖고 있던 그 귀족 계급이고, 부르주아 계급은 새로이 신흥 세력들이에요. 이렇게 이 공업 생산을 하는 이런 세력들. 그러면 이런 신흥 그 공업 생산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공장 지을 땅도 필요하지만, 옛날에는 그 공장에서 이제 면화 같은 거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재료 생산 농지가 필요하죠. 원재료 생산 농지를 생산할 그 사용하려면은 옛날 귀족 지주들한테 지대를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주한테 지불하는 지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돼요. 이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 원가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주 입장에서는 지주한테 주는 지대는 제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라고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대는 비용이라는 거죠. 비용.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나요? 결코 이게 불로소득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 지주 입장에서는 야, 네 생산하는데 내가 땅 대줬는 게 그만큼 희생을 했으니까 정당하게 받는 거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는 정당한 대가.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것도 이게 다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정도면 돼요. 이 정도 이해하면은 충분해요. 뭐 따로 안 봐도 되는 정도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186쪽에 경제지대는 일단 넘어가십시오. 경제지대는 넘어가시고, 이거는 나중에 한 번 정도 뭐 문제풀이 할 때나 설명드릴 정도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고전적 지대 이론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괄호 1번의 차액지대, 그 다음에 괄호 2번의 절대지대, 그 다음에 괄호 3번의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지대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요. 이런 순서대로. 왜냐면은 이 절대지대가 이 이론들을 다 비판한 이론이거든요. 차액지대는 키워드가 비옥도 차이에요.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옥도 차이라고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면은 제일 먼저 어떤 땅을 농사 지어요? 비옥도가 가장 높은 땅을 농사 짓겠죠. 자, 비옥도 제일 높은 땅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한 사람이 농사 짓고, 두 사람이 농사 짓고, 세 사람이 농사 짓고, 하다 보면은 네 사람째 농사 지었는데 세 사람까지 열 마리 생산했는데요. 네 사람 들어가서 생산하니까 열한 마리 생산되는데 인건비가 한 서너 마리 나오는 인건비예요. 이러면은 네 번째 사람은 거기에 투입 안 되는 게 낫죠. 비옥도가 제일 높은 땅이라고 해서
무한정 사람이 투입된다고 해서 생산이 늘어나진 않아요.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요. 그러면 그 네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옥도가 그거보다 낮은 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비옥도가 이거보다 낮은 땅으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한 서너 말 이렇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다 비옥도가 그 다음 땅으로 내려가면 또 한 사람 들어가고 두 사람 들어가고 계속 사람이 늘어난다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여기도 어느 정도 가면 이제 한계에 다다르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땅으로 넘어요. 비옥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비옥한 땅부터 순차적으로 비옥도가 낮은 땅으로 농사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이러면은 똑같은 인원이 투입되더라도 생산되는 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생산비라 해도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생산비라 해도 생산되는 양이 달라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대라고 하는 것은 자, 제일 끝에 가면 어떤 땅이 나와요? 생산비와 생산물의 가치가 똑같은, 그래서 지대가 뭐가 돼요? 지대가 0이 되는 그런 땅이 있겠죠. 그 땅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비옥도가 높을수록 지대는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대가 결정되는 이 차익이 바로 그 차익을 말하는 거예요. 최열등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차이나는 그 크기가 차액이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예, 위치지대는 뭔가 하면은 이 한가운데 도시가 있고 주변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도시로 수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팔지도 않고요. 다른 쪽에서 수입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도시로만 수송해 가요. 이런 거를 고립국 이론이라 그래요. 고립국 이론. 이렇게 생산을 주변에서 하고요. 이쪽으로만 수송해 간다고요. 예, 수출 수입 없어요. 이런 거를 폐쇄 경제라 그래. 이걸 무슨 이론? 고립국 이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사방팔방 교통 조건 똑같고요. 아까 크리스탈러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가 그런 농지가 평평하고 비옥도도 똑같고 이런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옥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비옥도가 똑같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농사를 짓든 똑같은 양이 생산되죠. 생산비도 똑같죠. 차이가 나는 거는 도시로 수송하는 수송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송비가 안으로 들어가면 수송비가 점점 절약이 되거든요. 멀어지면 수송비가 늘어나고요. 수송비 절약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맨 끝에 가면 이제 수송비 때문에 더 이상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이론은 지대가 0인 땅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맨 끝에 가면은 지대가 0인 땅. 그래서 저기 차액지대나 위치지대에서는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물 가치에서 뭐를 빼고 생산비를 빼고 이제 차액지대에서는 이것만 빼는 거예요. 차액지대에서는. 근데 위치지대에서 뭐까지 빼는 거예요? 수송비까지 빼고 남는 게 뭐라고요? 남는 게 지대. 이 남는 게. 남는 게 지대. 잉여. 잉여가 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지대가 0인 땅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땅을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고요. 한계지. 그러니까 요런 땅이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예요. 예, 한계지, 최열등지. 그런데 이 절대지대로는 이런 한계지, 최열등지에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자, 예를 들어 이건 생산물 가치가 이제 예를 들어 10말 생산물이 10말이에요. 10말. 연말 갖다 팔았을 때 시장에 갖다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생산물 가치죠. 이제 이 생산량으로 환산을 하면은 생산비가 예를 들어 8마리다. 예, 수송비가 2마리다. 그럼 지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대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땅에도 지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대가 있느냐면은 이 생산비를 보세요. 아까 생산비 뭐라 그랬어요? 뭐 종자값도 있고 농기구값도 있고 또 뭐 비료값도 있고 또 뭐도 있다 그랬어요? 1년간 먹고 살아야 식량도 있잖아요. 예? 이게 한 3말 정도 되고 식량이 한 5말 된다면 그래서 이제 생산비가 8말 되는 거예요.
생산비,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식량 중에 한 두 마리를 착취해 가는 거예요. 두 마리 착취. 농민한테는 8마리를 줘야 농민이 종잣값도 하고 농기구값도 하고 일부는 팔아 농기구 사고 일부는 팔아 비료도 마련하고 다섯 마리는 1년간 먹고 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땅에서 두 마리를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농민한테 남는 거는 세 마리밖에 없죠. 이제 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 양식 떨어지면 이제 굶고 굶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굶고 굶어 죽는 일이 없으려면은 농민한테 이거 다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굶고 굶어 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충분한 양식을 못 받은 거죠. 그런 상황이 될 것이 예상이 되면은 이렇게 보고 지주들이 그걸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충분한 양식만 남겨놓고 예, 남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처음에 예상 그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몇 알 가져가면 몇 알 무조건 몇 알 가져가는 거냐.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제가 허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짜로는 지대 공짜로는 토지를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란 얘기예요? 사유재산제를 없애야 되는 거죠.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 마르크스 이론인데, 근데 공산주의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 실패했는데, 여러분들은 성선설을 믿어요? 성악설을 믿어요? 사람들이 성선일 것 같아요. 성악일 것 같아요. 성선. 그럴 것 같아요. 성악? 성악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막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생각하신 거예요? 평소에 성악설.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자기 이익 따라 하니까. 근데 그 순자가 성악설이었죠. 순자가 성악설을 하면서 원래 본디 성향은 바탕은 악한데 교육을 통해서 이걸 선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순자 얘기고 맹자는 성선설이죠. 근데 교육을 안 하면 악하게 바뀐다는 거죠. 본디 바탕은 선한데 둘 다 하는 말이에요. 둘 다 강조한 거는 교육이죠. 교육. 둘 다 강조한 건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회 시스템의 성패로 봤을 때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봤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선하다고 본 거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이 나눈다는 거죠. 똑같이 나눈다는 게 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경제학자가 아니었어요. 윤리학자였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윤리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간파한 거죠. 근데 그 이기적인 활동의 결과가 우리 모두의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동네가 있습니다. 고깃집도 하나, 쌀집도 하나, 산부인과 하나, 치과도 하나, 신발가게 하나, 옷가게 하나, 쌀 뭐 이런 다 각각 하나씩 있어요. 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도움을 준다는 그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곧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입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요. 그러면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계층 갈등이 심해지고
금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본주의의 단점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조금 우려할 얘기입니다. 2년 전에 뉴욕 월가에서 99%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시위했었죠. 99%의 힘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부를 1%가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99%가 부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쪽수는 많잖아요. 쪽수는 많으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21세기판 공산당 선언으로 봤습니다. 총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이 상황이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그렇게 평화 시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걸 줄여야 됩니다. 자본주의를 아끼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빈부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마지막 저 입찰지대는 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티넨의 고립국 이론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아까의 농업 입지론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이제 농업 입지론이 나왔는데 여기가 지대고요. 여기가 거리예요. 자, 이게 농업 이 티넨의 이론에서 이 공식이죠. 티넨의 이론에서는 이제 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뭐도 빼야 돼요. 수송비도 빼야 되죠. 근데 자, 한 가운데는 수송비가 발생해야 하네요. 한 가운데는 수송비가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만 빼면 전부 다 이제 지대가 되는 거예요. 지대가 가장 높은 위치죠. 이제 거리가 멀면 이제 수송비가 발생하니까 빼는 만큼 지대는 점점 작아지겠죠. 근데 수송비가 킬로미터당 20원 하는 그런 작물이 있고요. 농작물이 킬로미터당 10원 하는 농작물이 있을 수 있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얘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죠. 많이 발생하면 지대는 많이 줄어들죠. 얘는 적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농작물이냐에 따라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끄집어내면은 이런 농작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농작물 중에. 그러면은 자, 요 농작물하고 요 농작물 보면은 얘는 도심에서는 얘보다는 지대가 좀 낮아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대신 얘는 거리가 멀어질 때 수송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수송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대가 완만하게 줄어들어요. 얘는 수송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그거는 지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오면은 지대가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보다 더 멀리 경작하면 이제 수송비 부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차점을 중심으로 안쪽은 얘가 더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농작물이고요. 바깥쪽은 얘가 더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농작물이에요. 이게 200년 전 유럽이나 저 이론, 티넨의 이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비슷한 거예요. 어떤 농작물이 여기 자리를 잡는가 하면은 여기는 집약 농업이 자리를 잡고요. 여기는 조방 농업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조방과 집약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집약은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으로 치자면 시설 재배 같은 거예요.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집약 농업이고요. 조방 농업은 씨 뿌려놓고 하늘이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근교에 비닐하우스가 많죠. 도시 근교에 비닐하우스가 많은 게 집약 농업이 도시 근처에 자리 잡는다는 얘기예요. 바깥쪽은 조방 농업이에요. 이거는 200년 전 유럽이나 지금 현재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농업 입지, 농업 입지. 어떤 농업이 어디 자리 잡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약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 이걸 한계 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요거를 이제 조방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이론은 농경지 지대론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농업 입지잖아, 농업 입지. 근데 저기 입찰 지대는 요 입찰 지대 맨 밑에 입찰 지대는 이 티넨의 이론을 도시 토지에 적용, 도시 토지에
예, 도시 토지에 적용해서 자 여기 이제 입찰 붙이는 거 입찰. 입찰이 뭔지 아시죠? 자 여기 지금 예, 상업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거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업용으로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도시 토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자, 요 땅 쓰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입찰 붙으세요. 예, 그래서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한테 드릴게요. 이 사람이 낙찰 받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높게 써낼까요? 상업용이 제일 높게 써내겠죠. 예, 요 자리는 예, 혹시라도 공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공업이 더 나을 것 같아도 상업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예, 상업용이 제일 높게 써내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땅을 또 입찰 붙여요. 그러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지 조건은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요. 이 사람들 다 모두 다 써내는 금액이 낮아지겠죠. 이 사람도 낮아지고 이 사람도 낮아지고 다 낮아질 거예요. 근데 상업용은 낮아지더라도요, 먼 곳에 점포 차려봐야 사람들 찾아오겠어요? 예, 이거는 이 사람은 써내는 금액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써내는 금액이. 근데 주거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써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공업용은 외곽에서도 어느 정도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교차점들을 놓고 보면은 요 교차점 있죠? 여기는 누가 제일 높게 써내는, 여기까지는. 상업용이 계속 제일 높게 써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거용이 그 다음으로 써내겠죠. 높게 써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업용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위치의 토지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는 사람, 이 사람이 자리를 차지할 거란 얘기예요. 이것도 그럴듯하죠. 이게 이제 입찰지대, 입찰.